게임 스낵입니다. 이거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는 메뉴예요. 안녕하세요. IT 리더 리더입니다. 오늘은 르노 XM3 하이브리드에서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하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르노 XM3 하이브리드는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거든요. 안드로이드 폰과 연결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제가 연결할 기기는 갤럭시 Z Fold 4입니다.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먼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을 블루투스로 XM3 하이브리드와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. 연결하는 방법은 메뉴로 들어가세요. 그리고 전화를 선택합니다. 기기 추가할 수 있게 이렇게 메뉴가 나오거든요. OK를 해요. 그리고 핸드폰에 블루투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.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잡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. 폴드 4 선택을 합니다. 그러면은 연결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. 연결이 되면은 안드로이드 오토 설정하는 화면이 나오죠. 그리고 이 XM3에도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로 시작할 건지 나옵니다. 그러면 안드로이드 오토 선택을 해요. 이런 설정 메뉴들이 나옵니다. 그러면 기본적으로 카카오 내비와 연결이 돼서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안드로이드 오토 화면은 이 아래쪽에 홈 버튼이 있습니다.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앱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가요. 카카오 앱이 뭐 스포티파이 이런 식으로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실행할 수 있는 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뭐 팀앱도 당연히 되고요.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고 아이콘으로는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. 플로를 선택해 볼게요. 이게 뮤직 플레이어 화면에 나오죠. 이런 식으로 음악 재생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메뉴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태블릿 PC 스마트폰하고 똑같습니다. 이렇게 뒤로 가기 눌러서 뭐 다양한 메뉴들을 컨트롤 해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홈버튼을 눌러서 다시 나가면은 지금 플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아래쪽에 플레이바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. 여기서 플레이와 정지 그리고 다음 곡 이런 컨트롤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전화를 눌러서 여기서 전화를 걸 수도 있고요.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메시지, 뭐 캘린더,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폰에서 지원하는 이런 구글 관련된 서비스, 그 일반적인 서비스들을 다 이 자동차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상단에 보면 현재 온도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5G로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앱 중에 독특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. 바로 게임 스낵입니다. 이거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는 메뉴예요. 선택해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게임을 여기서 실행할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. 이 게임을 지금 설치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합니다.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종 표시는 알림을 볼 수 있는 메뉴고요. 그리고 구글 어시던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크 눌러서 음성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. 오늘 날씨 어때? 오늘 남양주의 예상 최고 기온은 19도. 카카오 내비. 카카오 내비 앱을 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설정에 들어가면은 다양한 설정들을 할 수 있는데요. 배경화면 선택에 들어가면은 정말 다양한 배경화면들을 여기서 골라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이걸로 선택을 해볼게요. 나갔어요. 홈버튼 눌러서 나가면 이런 식으로 메뉴 화면에 이렇게 설정된 이미지가 나옵니다. 무선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. 참고를 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끝!